20개의 단어 다 보여드렸고요. 이 중에서 두 단어만 정답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찜질, 파스, 마사지. 유머란 단어도 있었지. 저는 아까 개인 전화할 때 제가 생각했던 그게 나왔어요. 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다. 단어가 나왔어요? 네. 자, 두 가지 뭡니까? 저는 아빠라는 단어랑 아빠. 대리유가. 아빠와 대리유가. 오, 맞을 것 같아. 아빠와 대리유가. 사실 8년, 7, 8년 동안 쉬지 않고 아기를 안고 있고 본다고 했어요. 찜질을 하든 뭘 하든 애를 계속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육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단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아빠한테 맡겨야 그래야 어느 정도의 근육통은 사라지지 않을까. 예, 예. 좀 쉬는 거죠. 와, 아주 스윗한. 지금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니면은 저 단어 중에서 육아휴직 봤어요. 나도 육아휴직 그러니까 봤어요. 유머를 써서 육아휴직에 쓴다. 육아휴직에 돌입한다. 유머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다릅니다.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지. 아기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쉬는 아하. 거죠. 자, 대표가 이제 의견 종합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건 그냥 유머 플러스 육아휴직이냐, 아빠 플러스 대리, 육아냐. 형 가시죠. 나는 갈 거면 아빠 플러스 대리 그래서 육아를 받은 게 맞는 촬영 것 같아. 빨리 끝내버려요. 50점 받아요. 근데 이거 얼굴 그 쟁반반한 사람이 육아 해줄까? 네, 형이 아니, 얘기했잖아요. 아니, 해주시잖아요. 아, 저는 아까 근데 거의 왕처럼 보였던데 이거. 예. 일단 이걸 괜찮으세요? 네. 네. 자, 박현민 씨가 의견 얘기합니다. 네. 정답은? 아빠를 통해서 대리 육아를 한다. 아, 아빠를 통해서 대리 육아를 한다. 아닙니다.